아, 요즘 왜 이렇게 짱구 찾는 사람이 많아? 지금 어딨어요? 아직 안 나왔죠. 저희 영업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어요. 집이 어딘지 알아요? 그거야 모르죠. 걔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나 걔랑 별로 안 친해요. 오늘 나오긴 나오죠? 그러겠죠. 이거 좀 드세요. 고마워요. 히터를 틀었는데도 이상하게 춥네. 얼굴 봐도 당연히 몰라 보시겠죠? 그렇겠죠. 세상 참. 난 며칠 전에 날치기 검거하느라고 여기서 잠복했었어요. 그랬군요. 어쩌면 지나쳤을지도 모르겠네. 얼마나 찾아 헤매던 내 새끼인데.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. 안 나와요. 왜요? 몰라요. 어젯밤에 어떤 남자들이 찾아왔는데 창고 뒤편에서 죽게 터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 남자들 또 찾아올까봐 그만둔 거 아닌가? 저 그럼 취업할 때 주소지 같은 거 적어놓은 거 없나요?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리고 걔들 그런 거 제대로 쓴 애들 아무도 없어요. 뭐 제대로 취업할 나이도 아닐 텐데요 뭐. 그럼 연락처는요? 휴대폰 번호 아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? 너 아냐? 아니요. 아, 근데 그놈 좀 이상한 놈이에요. 그 죄짓고 도망다니는 놈인지 그 맨날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, 우리하고는 얘기도 잘 안 해요. 연락처 아는 애들도 아마 없을걸요. 사람들이 찾아와요? 그 여자들도 찾아오고 남자들도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. 저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처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 본인이 나타나면 이쪽으로요. 이쪽으로 꼭 좀,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야. 내가 직접 들어가서 연락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 거야. 네.
나중에라도 연락처 아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본인이 나타나면 아까 그 연락처로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. 그러죠 뭐. 사실 그렇게 잠깐 있다 그만둔 애들은 다시 오는 애들 거의 없어요.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말자. 못 보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. 그렇게 다짐했어요.